물의 압력이 높을 때 호수의 벽이 손상되기 쉬운 것처럼 오랜 시간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며 쉽게 손상되고 약해진다. 약해진 혈관은 결국 터지며 뇌출혈이 일어난다. 또한 고혈압이 지속되어 혈관 벽이 손상되면 그 부위에 염증 세포가 모이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의 침전물이 쌓인다.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지며 동맥경화로 진행되는데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막히면 뇌경색이 일어나는 것이다. 뇌졸중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중 가장 큰 위험인자로 꼽히는 것은 고혈압이다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. 고혈압 환자분들이 처음 진단이 되었을 때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약물치료를 권고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소극적이십니다. 합병증의 경우에는 대부분 좀 급작스럽고 좀 치명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증상이 없고 불편감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